안 들렸어.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 제주에서 76년 전 무고하게 희생되신 수많은 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큰 아픔을 감내해 오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3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받지 못한 채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과 아픔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와 희생자 신고 접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 중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상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한과 서름을 씻어낼 수는 없겠지만 진심 어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가족과 제주도민 여러분, 4.3 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4.3 사건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여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4.3 특별법을 개정하여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가족관계 기록이 없어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하여 미진했던 부분도 한층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시민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제주 4.3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4.3 사건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주 4.3 영령들을 온 마음으로 추모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